여기를 네가 이렇게 말면 이거를 말고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말고 처음 여기 나와서 말면은 너가 여기가 올라오잖아. 아, 여기는 타고 왔어. 언니 형. 형? 콜라보 하나 찍어야지. 아, 형은 이걸로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형은 이걸로 유튜브 했으면 자제가 베스트지. 아니, 이게 뭐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아, 형이 딱 보이니까 가르쳐. 자세를 보여줘. 내가 보고 따라한다. 형 요즘 패션 모르냐? 정말 아니 언니 형 빨리 보여줘. 요즘 패션 몰라? 유행이야. 고등학교 때 패션인데? 일단 이럴 짜증이 있어. 아, 형 허리 너무 내려간 거 같아. 응? 허리 너무 내려간 거 같아. 허리가 뭔데? 갑자기 형 허리 올리니까 등 올라가. 떨지 말고. 내가 자세 더 좋지. 등 내리니까 허리 내려가. 재성아. 누가 자세 더 좋아? 형이 더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아니 솔직히. 접어라. 네가 이런 멘트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구경아, 네가 이런 멘트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옷을 벗어야 돼? 네가 지금 형이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 중에 옷 못 입는 애 이제 스타일링 해주는 애가 있어. 해주는 그게 있어. 구경이 섭외를 하고. 형 하면 되겠다. 나. 어? 너 스타일 귀여워, 이제. 내 자부심이 있더라고. 아니, 그 컨텐츠 좋다. 나도 한번 해줘. 얘 진짜 알았어. 어제 패션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죄송해. 어, 괜찮다. 얘 패션이 각으로 가. 우선 얘 먼저 봐봐. 어, 마음에 들면은. 얘가 자부심이 있어. 이런 애는 조금 힘들어. 왜냐면 얘는 바꿀 마음이 받아들이자. 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 준비가 됐어요. 근데 너는 약간 너의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잖아. 어떻게 이런 애들은 좀 힘들어. 기대하는. 한번 추천해준다. 그러면 안 돼. 기대된다. 하체가 너무 두껍고 그걸 패션으로 그냥 아 그렇지 그걸로 커버를 해. 형도 비율이 안 좋아. 근데 이제 우리는 허벅지가 두껍잖아. 그래서 이런 걸 커버해주고 약간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쟤는 교과서적인 스타일. 윗몸에도 패션이 약간 괜찮아요. 괜찮아? 야 이런 애 고쳐줘.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야 너 거기서 운동하고 있지 마. 너무 심각해. 오케이 오케이. 가을 패션으로 좀 부탁해요. 가을? 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가을이 짧아졌어. 짧게 입을게요. 겨울로 가야지. 겨울로. 겨울은 정말 거의 아이템들이 많지. 그렇지. 뭐 코트도 있고 이 반점 되게 비슷하네. 야, 다 갈아버리게. 롱코트로. 야 그럼 발목 가지온 롱코트로 다 갈아버리게. 저는 힙한 걸로. 힙한 거? 유럽 스타일. 애들 그런 스타일. 다 돼, 다 돼. 와, 네가 여태껏 안 좋았어, 톰이. 턱 뭔데, 턱은? 아, 턱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 떨지 말고. 왜 떠는 줄 알아? 자세가 너무 좋아서 그래. 왜냐면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 이게 제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용원이도 막 얼마나 훈련에 대해 말 많이 하고 후민이까지 가자하면서 이게 KBK의 큰 그림입니다. 이거 진짜 풍미 가사가 별로 이상한 거 아니야?